미국에 진출한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신인왕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현지에선 이런 기대감과 함께 이른바 좀 오버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정우 선수가 실력으로 이러한 일각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이정우가 올 시즌 빅리그 신인왕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각 팀에 대한 전망을 하며 샌프란시스코는 2010년 버스터 포지 이후 명맥이 끊겼던 내셔널리그 올해 신인 선수상 수상자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정우와 함께 동료 2명의 이름도 거론했지만 기사 사진 한가운데에는 이정우를 배치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즌 이정우의 활약을 기대하는 전망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빅리그 경험이 없는 선수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야구 팟캐스트 방송은 KBO 리그의 수준이 메이저리그보다 낮은 만큼 이정우에게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른바 오버페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전혀 그 메이저리그에서 검증이 안 된 선수에게 좀 모범수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시즌 들어서 이정우 선수가 빠르게 적응을 하고 뭐 성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최선이겠죠. 현지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개인 훈련 중인 이정우는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마친 뒤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욱입니다.